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아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던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마지막 자락에 와 있습니다.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매년처럼 그렇게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드리던 송구 예배를 조금 앞당겨서 드리게 됩니다. 2022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붙잡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응답이 뭐냐?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이제 발판 삼아서 이제 우리 이 헌당을 위해서 라스트 천 운동을 펼쳐 나갔는데 이 라스트 천 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인도였어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향하시는 이 성취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헌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헌당이 안 됐으면 계속 빚 때문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마음껏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재앙 이것은 우리의 언약적인 도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다. 대큰 교회들이 사람비를 못 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점인데 또 교회들의 성도수가 엄청나게 줄어가고 심지어 교회 만개 정도가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이런 상황인데 유지만 되어도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7 나라 이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 언약 도전하는 이 예원 교회는 세상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빚을 갚으니 은행에 마주도 와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은행 빚을 다 갚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시고 그걸 만들어 성취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본당 헌당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인사로 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세계다 여기는. 육신적인 그런 감각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영적 세계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 처음 해봤냐? 제가 물었어요. 청년의 임원들인데 영적 체험 해본 자 있냐? 영적 체험을 해봐 영적 세계를 알지. 영적 체험을 못했으니까 나오는 건 전부 인본주의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인간 상식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 지식밖에 나올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성삼위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나 예배 봤다 영화 봤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영적 체험을 하게 해야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라 이 엄청난 말인데 이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영적이 아닌데 영적인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능을 체험해야만 뭐요?
시공간 초월이 응답하래요. 시공간 초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2, 3초의 빛, 이 엄청난 말인데, 그래서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제는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기도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응답하겠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올인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안 해놓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이 궁중의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왕 받을 징계 빨리 받고 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로 차라리 바빌론에게 이 항복해서 피해를 좀 줄이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런 에레미야의 발언을 매국노라고 몰아쳐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지금 반역자라고 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마음이 엄청 조급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신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답답해 할 필요 없다. 너 답답해 하지 마. 이를 향하는 것은 너가 아니야. 내야. 내가 할 것이야. 내가 이를 향할 것이고 그 성취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굳이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주신 이유도, 이를 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도 홀로 하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한 이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홀로 열으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붙들지 못하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성인도를 못 받습니다. 이를 향하신 여호와를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인본주의 섭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이를 향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 이를 향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의 문제, 사건,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를 향하신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못 믿어. 믿지를 안 해. 불신앙해. 계속 인본주의 서. 인간적 수준에 자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 이런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서 답답해하고 있는 조급해하는 에레미야에게 너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 할 일 하나밖에 없어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요. 이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1차적으로 유대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뿐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져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놀라운 계획을 봐라. 사건 뒤에 하나님 계획,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이 뭐냐? 의학적으로도요. 의학적으로도 수술을 하신 거예요. 수술. 수술 목적이 뭐예요? 수술 목적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해가지고 정상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수술한 것입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 회복되기까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해야 정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수술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 영신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왔잖아요. 나온 이 자체가 치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렵지 않는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의 치료와 회복 기간을 거쳐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정상 상태로 만들었어요. 정상 상태. 지금은 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은 회복된 이후에는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그런데 본문에 본질적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성취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죄 문제, 영혼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문제 올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70년, 70년. 우리 70년까지 못 살기 때문에 70년까지 안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7년이 될지 7달이 될지 7일이 될지 7살이 될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원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인생의 축복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위에서도 크고 은밀한 것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못 보는 것, 귀로 못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할 거 없습니다. 24시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24시 딴 생각 자꾸 하니까 24시 맨날 돈 걱정하니까 맨날 세상 방법 생각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딴 거 없어요. 24시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누리라고요. 다 예배해 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장차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뒤에는 지금 로마 군병이 추격해 오는데 3일 속에 빠지는데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냐고요? 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어떻게 믿었겠냐고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메뚜기 대 메뚜기 어떻게 그걸 이기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쳐서 멸하는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못한 걸림돌이 뭐냐고요? 2022년 계속해서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랬어요. 너가 알지 못한 생각도 하지 못한 거으로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합심해 기도할 것인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새 은혜를 받는데 혹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도 미해결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 하나님께 지금 맡기시 바랍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 모든 정죄의식, 각종 상처들, 모든 아픔, 갈등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023년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 받는데 방해되는 건 모든 것 다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 영육관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넘어서게 하여 해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도 은혜로 모든 것을 감사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마음속에 미결상 가지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내려놔라고 내한테 맡기라고 내가 일을 행해 주겠다고 너가 알지 못한 방법 내가 하겠다고 선포될 새해 메시지 언약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문제를 주셨사오니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3분 동안만 2-3분 동안만 주여 한번 크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가는 시간에 하나님 손 드는 것도 하나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손도 들 수 없어요.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 모